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3월에 베란다 다육이가 더 예뻐진 그런 다육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네, 3월이 되어서 이제 물준 다육이도 많고, 물 주어서 입장이 더 통통해진 다육도 있고, 그리고 또 색감이 조금 살짝 빠졌지만, 이 빛감이 아주 생기가 있고, 예,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살짝 변해진 그런 다육이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네, 여기 부용이 많이 예뻐졌죠. 예, 부용도 아주 색감이 물 주고 나서 아주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메치스죠. 이 꽂이 아가로 자란 아메치스도 색감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알사탕처럼 예, 색감이 예쁘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예, 원종 봉랑금, 예, 가을에 적심해서 요렇게 풍성하게, 예, 요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지금 봄이 되어서 요렇게 속잎장이 예쁘게 요렇게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요즘에 이제는 3월에 다육이들이 물 먹고 통통도 하고, 그리고 색감이 아주 생기가 있어서 예쁘죠. 예, 그리고 칸테도 예, 아주 겨울 동안 잘 지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칸테도 지금 예쁘고, 그리고 애프터글로우 예, 다 예쁘죠. 예, 요렇게 겨울 동안 잘 자라주어서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부스터처라도 예, 잘 자라고 있죠. 예, 선부스터처라는 봄에 깍지를 많이 조심해야 되는 다육이라, 봄부터는 위에서 흠뻑 물을 주지 마시고 허기에만 물을 주셔서 이 촘촘하게 잎장 사이로 예, 물이 너무 스며들어서 이 수분이 예, 축축한 상태로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들이 더 습해서 이 깍지가 더잘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촘촘한 다육이들은 이제는 봄부터 예, 이 입장에 이 아주 수분이 남아서 이 다육이 깍지들이 거기서 또 진을 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예, 바람이 숭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엽도 잘 제거해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뻐진 다육이가 여기 방울복랑금이 예, 아주 건강하게 색감이 이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 겨울에, 초겨울에 분갈이 해준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이제는 뿌리 활착이 잘 되어서 물 반응이 예, 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울복랑금 요 아이도 지금 아래쪽에 자구들도 요렇게 잘 달고 있고, 뒤쪽에도 예, 잘 달고 있죠. 예, 요렇게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TM도 이 뿌리 활착을 잘 되라고 어제도 제가 물을 주었는데, 제가 요 TM을 왜 물을 잘 챙겨주나 하면은, 처음에 들였을 때 뿌리가 완전 이 손질을 해서 왔는지라 잔뿌리를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새뿌리가 잘날수 있도록 물을 너무 굶기지 마시고, 그리고 또이 원뿌리가 조금 말라 있는 그런 다육이들은 예, 물 주기를 조금 맞춰서 그렇게 새뿌리가 잘날수 있도록 이 화분 혹속이 예, 그런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습도를 잘 조절해서 뿌리가 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TM은 조금 입장이 짱짱해도 예,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흑계리처라는 예, 여전히 예쁘게 예, 요렇게 잘 있죠. 예, 요렇게. 그리고 펜테라도 예, 잘 있죠. 오늘 펜테라 물 줄까 하다가 아직까지는 윤기가 조금 반짝반짝하게 있어서 예, 물을 안 주어도 될것 같아서 예, 제가 오늘 물을 아꼈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휘성은 예, 지금 꽃이 거의 활짝 피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샹그릴라 예, 물 주고 나서 예, 요렇게 꽃필 준비를 예, 조금 많이 활짝 핀것 같죠. 예, 요렇게 꽃을 맺은 다육이들은 이 빨리 꽃을 볼수 있도록 너무 물을 말리셔서 깍지가 생기게 하지 마시고, 예, 요렇게 물을 한번 주면은 예, 요렇게 예, 꽃이 금방 필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베란다 안에서는 이 다육이 꽃을 보기가 이물 조절이 아주 애매하죠. 예, 그럴 경우에는 너무 또 오랫동안 말려서
깎이 생겨서 또 꽃도 예쁜 꽃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이또 관리가 되지 않게 물을 이쯤에서 한번 챙겨주어서 예, 요렇게 꽃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쁜 아이가 스노우바니도 예, 이 보라색 색감이 요렇게 물들어서 예쁘죠. 예, 요렇게 예쁘고 어제 요 부용이 너무 말라서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더니 조금 생기가 있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물을 조금 챙겨 주어야 되는 다육이들로는 요렇게 예, 최근에 어린 아가들 창들 제가 선물 받았잖아요. 예, 그런 창들이 만약에 흙에서 흔들리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물을 챙겨 주셔서 성장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해밀턴도 예, 예쁘게 자리 잘 잡았죠. 예, 해밀턴, 인트로 예, 다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세르잔 예, 세르잔도 잘 지내고 있죠. 예, 요렇게 어린 자구들도 물을 잘 챙겨주어서 봄에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소간지도 예,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요 아이 아몽이지요. 예, 아가보이데이스 몽블랑인데 요 아이도 지금 이 흔들어 보면은 아주 뿌리 활짝을 잘해서 힘있게 예, 요렇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콩쥐팥쥐죠. 예, 콩쥐팥쥐도 예, 요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월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어서 더 예쁜 다육이도 있고, 그리고 꽃을 피우느라 물을 또 필요한 다육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체리도 살짝 예, 빨갛게 조금 물이 들었죠. 요렇게 분갈이, 가을에 분갈이 했던 다육이들은 이 황홀한 색감을 보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베란다 안에서는 이 분갈이하고 한 2년 차가 되어야 예, 빨갛게 물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요렇게 꼭지점이 빨갛게 물들었네요. 예, 테디베어도 예, 요렇게 속잎장이 아주 예쁘죠. 예, 테디베어도 예, 요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예, 양진삼두도 예, 잘 지내고 있죠. 예, 양지삼두 예, 요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예, 산타루이스도 예, 물 먹고 예, 아주 예쁘죠. 예, 요렇게 부케 수용으로 아주 예쁘게 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합식해 주었지만 이 합식하기 전에는 한 몸이었는데 재작년 여름에 탈이 나서 예, 제가 줄기줄기 다 적심해서 요렇게 부케 수용으로 합식해 주었죠. 예, 그 후에 요렇게 잘 적응해서 요렇게 한 몸인 것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모금 뷰티 예, 꽃망울 터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요렇게 모금 뷰티도 예, 잘 적응을 해서 예, 요렇게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아, 그리고 오팔리나, 이 토우 화분에, 예, 인형 화분에 심겨져 있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화분이 또 너무 적고, 그래서 올여름에 또 조금 입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요렇게 조금 큰 화분에 아래쪽에 요세 아이도 예, 오팔리나인데 아주 공분에 심어 놓아주셨죠. 예, 그 아이들이랑 원래 있던 오팔리나랑 요렇게 합식을 해서 예, 요렇게 땡땡이 화분에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심어 주면은 이 자리도 이 부족해서 이 그럴 때 자리도 또 조금 확보도 하고 요렇게 또 합식해서 예, 풍성하게 예, 잘 자랄 것 같아요. 예, 저기 뒤쪽에 아가도 예, 제대로 잘 심어 주었죠. 예, 요렇게 이제 한 곳에 심어서 예, 조금 더 예쁘게 풍성하게 예, 그렇게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예, 여기 방울복랑금도 아주 건강해졌죠. 예, 요즘에 이제 뿌리 활착을 잘해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방울복랑금들이 건강해져야 장마와 여름을 잘 견디겠죠. 예, 라즈아가도 예, 조금 예, 속잎장이 푸르딩딩한데 아래쪽은 예, 살짝 물들어서 괜찮죠. 예, 여기 레드벨벳도 예, 예쁘죠. 예, 레드벨벳도 예, 요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시트리나도
하엽이 져고 있지만 아주 색감이 예뻐졌죠. 예, 그래서 요 아이는 봄철에 제가 물을 한번 안 주었는데 하엽이 저기 바짝 마르고 나면은 예, 물을 한번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시트리나가 봄철에 색감이 아주 예, 맑고 예, 예뻐진 것 같아요. 예, 시트리나죠. 예, 로라도 예, 너무 예쁘죠. 예, 로라도 예, 13년 된 로라 예, 너무너무 예쁘죠, 입장이. 예, 요렇게 예, 아주 예쁘답니다. 요 아이는 도밍고, 예, 도밍고도 잘 자라고 있죠. 예, 라우이, 예, 13년 된 라우인데, 물 먹고 아주 통통해졌죠. 예, 통통해지고, 예, 여기, 예, 백금, 예, 춘맹 백금인데, 아주 예뻐졌죠, 색감이. 예, 요렇게 백금, 요렇게 무늬는 잘안 보이지만, 예, 아주 수영이 예뻐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예뻐졌고, 독일 샴페인도 속 입장이 더 붉어졌죠. 예, 요렇게 독일 샴페인도 속 입장이 아주 더 빨갛게, 예, 예쁘게 변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예, 펜댄스는, 예, 조금 색감이 물들었는 것 같죠. 예, 요렇게 놀이하게, 예, 펜댄스가 아주 풍성해졌답니다. 예, 예쁘죠. 예, 펜댄스, 요렇게, 단지 화분에 요렇게 잘 심어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창군생은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입장이 안으로 많이 말려들었고, 그리고 봄 되어서 물을 제가 한 번도 안 주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살짝 물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물을 흠뻑 주어서, 예, 뭐더 물들으면 예쁘겠지만, 건강한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너무 뿌리가 마르기 전에 제가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까라쇼울은 며칠 전에 물 먹고 입장이 통통해졌죠. 예, 이렇게 납작하게 말라 있다가 예, 물 먹고 아주 예, 예쁜 모습이랍니다. 예, 요렇게 다육이들은 통통한 게 매력이죠. 예, 그래서 너더 빨갛게 물도 드릴 수 있지만 더 다육이가 예, 뿌리가 안 건강해지게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이쯤에서 또 그리고 지금 요즘 너무 비가 안 와서 건조하죠. 예, 건조한 이때에 중간에 비라도 한번 오면은 공중 습도를 빨아당겨서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건조할 때는 다육이들 물을 다 챙겨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연봉도 예, 요렇게 물 먹고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많이 커졌네요. 예, 곰마리아 철화가 겨울 동안에 제일 건강해진 것 같아요. 요 아이 물 반응이 없어서 예,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물 주면은 아주 입장이 돌처럼 짱짱해져서 예, 요 아이가 겨울 동안에 제일 건강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곰마리아 철화가 아주 예, 세력도 이렇게 예쁘고 예쁘죠. 예, 홍포도도 예, 가을에 분갈이 해줄까 하다가 안 해주고 예, 요렇게 견뎠는데 물 줘도 예, 입장이 통통해지고 예,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예쁘죠. 예, 홍포도. 용월 있죠. 용월도 제가 2, 3일 전에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비 소식이 없고 계속 건조한 이 가운데 이 중간 입장, 속 입장은 조금 짱짱하지만 아랫 입장이 많이, 하엽이 많이 졌고 또 요쪽에 하엽이 또 지려고 이러고 있을 때에 너무 하엽을 지도록 물을 안 주면은 얼굴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쯤에서 예, 비도 안 왔고 해서 물을 주자 싶어서 예, 제가 물을 흠뻑 주었더니 입장이 아주 돌처럼 예, 요렇게 속 입장이 짱짱하더라도 요렇게 만져보시면은 물 주고 나면은 완전 돌덩이가 되는 걸볼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용월꽃도 요렇게 피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원래는 꽃대들이 전부 일찍 나와서 예, 꽃을 다 보고 꺾어주어도 될것 같아요. 예, 만약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그럴 경우에는 이 꽃에 꽃 때문에 또 깍지도 생길 수 있고 또이 향이 있는지라 또 벌레들이 더 많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 조금 일찍 꽃을 피우게 되면은 꽃을 보아도 될것 같아요. 퓨베센스 예 요렇게 잘 있죠.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잘 있고, 아, 참, 아래쪽에 요아이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작년 가을에 제가 조금 탈이 나서 이 생얼 얼굴 하나와 철아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철아가 되는 아이가 지금 다 생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창철아가 요렇게 생얼로 변해도 예쁘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렇게 철아가 다 얼굴이 생얼로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예,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 아이도 겨울 동안에 많이 예뻐져 있네요. 예, 콩분들은 예, 저기 꽃 피는 아이들이 예, 에셀리아나가 예, 꽃이 하나 더 올라오죠. 예, 에셀리아나가 꽃이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예, 꽃이 요렇게 두개다 오래 가네요. 예, 다른 아이들 다 물을 주어서 얼굴도 다 통통하고, 저쪽에 홍미, 살구미, 임금, 예, 저기 다잘 있죠. 예, 요렇게 공분들도 예, 다 예쁘게 요렇게 잘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쪽에 위에는 라조야, 예, 잘 있고, 그리고 러블리 로즈는 물 자주 주어서 이제 조금 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얼굴도 입장도 건강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녹기란이 예, 꽃대가 지금 올라오죠. 예, 녹기란 꽃이 예쁘기로 소문났죠. 예, 그래서 올해는 또 일찍 꽃이 올라와서 예, 꽃이 피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녹기란이 지금 이 입장 무늬도 너무 예쁘고, 예, 물 먹고 나서 굉장히 통통해졌죠. 아우, 너무 예쁘네요. 예, 요렇게 녹기란도 예쁘고, 예, 트럼펫 핑키도 예, 요렇게 잘 있죠. 몰개인도 요렇게 예쁘고, 그리고 이쪽에는 화이트 그린이 예, 잘 있죠. 오늘 제가 화이트 그린이 물 줄까 하다가 조금 쪼글거리긴 하나, 아래쪽에 하엽이 이 바짝 안 말랐죠. 예, 그래서 저는 화이트 그린이 이 완전 하엽이 바짝 말라서 물이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물 주려고 오늘도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화이트 그린이는 지금부터 물을 아껴야 이 아주 여름을 잘 지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는, 예전에 작년 같으면은 요때 물을 벌써 두번 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이 목대가 늘어나서 약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물을 지금부터 많이 아끼죠. 예,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물을 안 주었고, 아메치스는 여전히 알사탕처럼 아주 통통하고 예쁘죠. 예, 요렇게 겨울 동안 아메치스는 단수하다가 최근에 물 주고 아주 알사탕처럼 예, 예뻐졌죠. 예, 그리고 마리드금도 예, 여름에 탈이 났던 마리드금도 예, 아주 회복을 잘하고 이제 봄철에 더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예, 여름을 잘 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쪽에 추추도 예쁘죠. 예, 추추도 살짝 물들었네요. 예, 추추도 예, 요렇게 예쁘게 물들어서, 요 아이도 조금 있으면은 또물 한번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조금 홀쭉해졌지요, 아래쪽에. 예, 그렇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서브리기다는 오늘 물 줄까 하다가 아직 속입장이 짱짱하고 살짝 이제 한 15일 후에 물 한번 주면 되겠다 싶어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집시금도 예, 요렇게 잘 있죠. 예, 집시금. 핑클루비, 예, 요렇게 잘 있죠. 예, 핑클루비도 요렇게 잘 있고. 예,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 예, 겨울에 잘 자라주었죠. 예, 잘 적응하고 있죠. 예,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 그리고, 예, 여기 파피스 로즈, 예, 예쁘게 잘 적응하고 있죠. 예, 요렇게 파피스 로즈도 요렇게 잘 있네요. 예, 데비, 예, 자구들 잘 키우고 요렇게 잘 있죠. 예, 요렇게 데비도 잘 있고. 엘 히어로 예, 물 한번 더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제는 이 입장이 아래쪽에 말랑거리면은 요즘에는 건조해서 물을 조금 챙겨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챙겨주어서 어느 정도 이 조금 활짝 더필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우리 이웃님들께서 조금 오므린다 하는 이웃님도 계시던데 저는 아직까지 물 달라고 자꾸 해서 그리고 속 입장이 지금 상처가 났죠. 예, 그래서 저 상처도 조금 입장이 건강해져야 되겠어. 예, 물을 또 주었답니다. 예, 엘히어로 물 주고 예, 플로리디티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예, 플로리디티도 예, 요렇게 예쁜 화분에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소인재금 요즘 햇빛 관리하느라고 예, 제가 조금 옮겨주고 예, 요렇게 바쁘답니다. 왜냐하면 물 주고 햇빛을 지금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투명하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 이쪽에 레드베리는 예, 잘 적응하고 있죠. 예, 이제는 요 아이는 이제 요 자리에서 자꾸 움직이기보다는 이 요 아이 이 택배되어 왔을 때 잔뿌리를 다 제거했는지라 요렇게 택배가 올때 엑스프랜트 주문해서 택배가 올때이 뿌리 손질을 다 해오는 게 조금 안 좋죠. 예, 그런데 간혹 예, 농장에서 뿌리 손질을 다 해서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 그래서 고른 다육일 경우에는 이잘 관찰해서 예, 물 주기도 신경 쓰고 예, 그렇게 잘 관찰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레드베리도 요 자리에서 예, 잘 지내고 있죠. 아, 요 아이가 아까 철아와 예, 생얼을 분리해서 심어주고 아까 철아가 생얼로 변하는 고아이 보셨죠? 예, 고아이랑 요 아이랑 한 몸이었는데 탈이 나서 예, 요렇게 분리시켜서 요렇게 심어주었죠. 예, 마리아인데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야, 요렇게 따로 심어주니까 예쁘죠. 예, 요렇게 예쁜 화분에 비안트도 예, 요렇게 잘 있죠. 예, 베라 아긴스 한 이틀 전에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겨울 동안 아래쪽에 자구들 예, 잘 키우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었죠. 예, 색감도 어느 정도 예, 괜찮죠. 예, 이렇게 베라 아긴스도 예, 제가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에메랄드 마린금 아주 건강해진 에메랄드 마린금이죠. 예, 이렇게 희성민도 예, 여기 소쿠리 화분에 잘 지내고 있죠. 예, 춘맹 요아이도 참물 한번 줘야 될것 같네요. 예, 매비나금 예, 요렇게 잘 있죠. 예, 매비나금도 예, 요렇게 잘 있답니다. 예, 너무 예쁘죠. 예, 수연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얼굴이 많이 작아졌고 그리고 하엽도 바짝 말라져 있길래 예, 수연을 제가 물을 흠뻑 주고 누다는 예, 굉장히 얼굴이 지금 짱짱하죠. 예, 그리고 겨울 동안 살짝 물도 안 들더니 살짝 빨갛게 물도 들고 예, 굉장히 예, 예쁘죠. 예, 누다가 예, 지금 요즘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요 사다리 선반이 이제 햇빛이 조금 더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3월에는 요쪽에 사다리 선반에 있는 다육이들이 예뻐질 것 같아요. 예, 파이어필라 오늘 물 주었는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예, 요렇게 속 입장이 깨끗하게 얼굴도 씻어주니까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예, 저기 녹기라는 한 일주일 전에 물 주었는데 입장을 오늘 만져보니까 아주 통통해졌더라고요. 예, 저 아이가 여름에 탈이 나서 물 반응이 계속 없었던 아이죠. 예, 그런 다육이들 창가 쪽에 이렇게 놔두면은 아주 회복이 빠르답니다. 예, 그래서 요쪽에 예, 여기 철아와 레몬베리 요렇게 해준 아이도 지금 새 뿌리 받으려고 요렇게 잘 있죠. 예, 요렇게 사과 화분을 요렇게 쪼로미 놔두니까 예, 정열도 대비이고 예, 예쁘네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캐롤 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캐롤도 요렇게 잘 지내고 있죠. 예, 흑장미 예, 요렇게 잘 지내고 있고 예,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촬영하면서 다육이 상태를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고
더 예뻐지고 물 먹고 더 예뻐진 다육이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색감이 연해져서도 물을 먹고 생기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